보여.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뽀송뽀송하지요? 오늘은 공연 휴대이기 때문에 빨리 바로 여유롭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기초적인 화장대는 좀 하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준비를 할 건데 이제 그냥 한번 카메라 켜봤어요. 조식 먹으러 갈 때 봐요. 촬영이에 양먹방. 양먹방. 챙겨 먹는 영양제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나를 가영아 보고 있니? 나 너가 준 비타민을 먹고 있어. 저희는 지금 6시 30분. 나 신발 안 신었다. 아니 뭐죠? 6시 30분인데요 아침 휴식 먹으러 갑니다. 일단 저는 피부만 이렇게 정리를 했고 선배님은 화장들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갑니다. 식구 안 가지고 오신 우리 대표님. 정은 씨? 대표님 해명 좀요. 고멘사사이. 그래도 30분이라서 근데 엘리베이터가 진짜 빨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식권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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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감성. 1학년이니까 할 수 있는 재민이 같은 저 식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넘넘 귀엽죠? 큐티 큐티. 이제 여기 음식을 담아서 다시 킬게요. 빠이. 보세요. 후보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얼마나 친절한 나라입니까? 이거 먹으세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부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아요? 먹겠습니다. 계란 맛있어요. 여러분 콩을 드셔야 합니다. 왜요? 맛있잖아요. 콩만 있는 건가요? 네. 그냥 콩이에요. 아무런 양념도 안 되어 있는 맛입니다. 그냥 콩맛이에요. 괜찮네. 이걸 밥에 넣어봐요. 선제? 그럼 야채 있는 카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야채 없는 카레도 좋은 거 같아요. 진짜요? 저도 혹시 카레 한 입만 맛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은 정은 언니의 카레. 아이스티리. 스파게티.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한국인 듯 귀여운 거 참. 이거 봐요. 아니 이거 약간 고양이 귀 같지 않아요? 그쵸. 저는 오렌지 잼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맛일지. 그냥 독일에서 잼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막 독일이잖아. 그럼 진짜 웃기긴 하겠다. 근데 독일 거는 약간 이게 잼이라는 느낌보다 약간 젤리라는 느낌이 강한 잼이었어요. 진하구나. 네. 보잔데 얘도 젤리인데요? 얘 그냥 젤리인데요? 그게 독일. 진짜네? 진짜 독일 거 아니야? 진짜 독일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만한데 독일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유럽 과일은 어쩔 수 없어. 과일의 집으로 맛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갓 나온. 그거 용기 보이세요? 용기? 진짜 그냥 계란 맛인데요? 그냥 계란이긴 한데 맛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더 폭신폭신한 느낌이라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답지 않아요. 이거 네. 보세요. 밥을 다 먹고 왔고요. 화장을 할 겁니다.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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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연장으로 갑니다. 리허설을 할 거고요. 지금은 한 9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1번?
열심히 준비 중인 선생님들. 저희는 지금 리허설을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요. 와. 아 진짜? 어, 너무 잘 나온다. 이따다키마스. 돈까츠. 맛있습니다. 어미드네. 제가 돈가스에 겨자를 찍어 먹어볼 거예요. 레몬 먹기. 서령이 레몬 먹방. 레몬 특징. 도전하는 거 좋아.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좀 드세요. 들어가요. 아, 돈가스. 맛있어. 맛있다요. 아싸! 아싸! 예람이 덕분에 이 푸딩이 개탔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겠지요? 아이스크림. 베개샵에 다녀왔어요. 우연히. 길 가다. 보여서. 저는 선물을 이제 슬슬 가족들한테 보낼 거를 깨작깨작 사고 있습니다. 유과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서령이 일본에서 한국과 더먹기 전통과자. 다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석순 먹방. 구석순의 육아 먹방. 아, 나 전체적으로 안 달아. 근데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아? 우리 지금 다 일본 사람 같아. 좋아요. 근데 이거 아침 인사 먹어요. 아침 인사. 지금은 고니치와. 고니치와 니혼진데스. 니혼진데스네. 니치넨세 박서령 사. 니치넨세 아연사. 근데 상이 아니라 짱 아니에요? 짱은 뭐 상? 짱이 여자라. 근데 남자 쿤 아니야? 니혼 쿤. 저 잘 몰라요. 죄송해요. 산넨세 정은사네. 언니 말투가 진짜 일본인 것 같아. 어. 일본어 수업을 배우면 그럴 수 있어. 클리어. 아 귀여워. 가와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일본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 친구예요. 저랑 친구죠. 이름도 같이 이렇게 정해. 안녕하세요. 세아예요. 지금 고기를 먹으러 여기 왔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티켓이에요. 제가 카메라 메뉴여가지고 아 브이로그를 동시에 두 개를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일본에서 만나는 유정 언니의 사랑? 응.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뭐예요? 도시가 참 예쁘네요. 지금 전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기라도 할 수 없다. 먹어보겠습니다. First bite. 제가 좋아하는 전맛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구워서 먹는 거다. 양고기. 저 양고기도 처음 먹어봐요.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먹어봤어요? 괜찮아요?
약간 덜어서 먹어요. 네, 맛이 있습니다. 이건 사라다라는 아이를 찍은 건데요. 소스입니다. 소스 찍어서 먹어볼게요. 소스 맛있다요. 소혀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비싼데. 철영이의 치즈케이크 먹방. 이거 치즈케이크예요? 이거요. 이거는 프랭크 아이스크림. 너무 행복해요. 이거야. 그냥 고추 바이. 세계 대결. 안 내면 진다 가요. 아, 에라마. 매워? 아니? 와, 뭐야, 오이고추였다. 오이고추였던 걸로. 제 숙소로 갑니다. 보이세요? 슬랙백. 슬랙백. 어? 깜짝 사실은 되지 않아? 찍어야 돼, 이 박스를. 전부 다 너 너만 많아. 아마나. 내가 오! 오! 아니에요. 약간 슬러시 거 삼다리. 가방 내가. 가방 보세요. 박수로 가자. 저 진짜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자, let's go. 이마 아무생 앵앵앵앵앵.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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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울리면서 그런 거야? 네. 오! 아니 이게 뭐 무슨 스텝이죠? 하나, 둘. 오! 너무 귀여워. 아직도 슬랩백.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워. 5, 6, 7, 8 미쳐버렸다. 아우!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아, 너무 귀여워. 촬영이 썸남 만들기 1차. 맞아요. 저 까먹고 있었어요. 썸남 만들기. 대박했죠? 망했죠? 망했죠? 일본에 썸남 만들기가 쉽지 일단 않죠? 일본 남자분들이랑 한마디도 못했죠? 응, 박사랑 실패. 응, 실패. 아.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냥 놓치면 다음 차 봐요? 안 돼요. 막차예요. 제가 드릴 거예요, 선생님. 아니, 진짜. 진짜 연애 어떻게 하는 거죠? 저. 연애를 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플러팅이요. 자기야, 조선 편의점 털이 완료. 이제 슬슬 선물을 좀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 거입니다. 아이스크림. 최근에 라이썸 상하 언니의 브이로그를 봤는데 이거를 드셨거든요? 아까 그래서 사러 갔는데 이거 잘 골랐다고 현지인분이 추천을 해주세요. 안무친구와 안무친구. 근데 약간 좀 생크림이 녹았죠. 와, 이거를 이거 하루에 하나인데요? 좀 단데? 근데 진짜 겁나 쫀득해요. 이게 모찐지 롤케이크인지. 이것은 모찌인가 롤케이크인가? 약간 이런 느낌. 맛있기는 한데 이거를 혼자 다 먹기는 힘들 것 같고 약간 친구들이랑 너 한 개 먹어. 너 한 개 먹어. 약간 이렇게 먹어야 되는 느낌? 아니면 진짜 하루 한 개씩 먹던가요? 근데 맛있긴 하네요. 이거는 로손 편의점에서 샀고요. 인터넷에서 진짜 추천 많이 하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일본 오면은 꼭 먹어보세요.
강추합니다. 최고인데요. 하긴다즈 오늘도 이거 아까 제가 막 하긴다즈 약간 아이스크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커플분이 와서 두 분 다 이거를 망설여서 집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냥 한참이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피넛? 저가 좀 약간 경건을 좋아하거든요.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제 스타일일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못 먹는 하긴다즈. 난 가만히 서 있는데 난 진짜 기만이 아니야. 가영이 근데 그거 좀 괜찮은 거. 다 난리다. 아니 예뻐요. 충분히 지금도 리얼 진짜 자신감을 가져요. 아니 언니는 왜 자꾸 언니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진짜. 아니 진짜 자신감을 가지세요. 진짜 그거 완전 기만이에요. 진짜 전 아이스크림 먹고 기분 풀어야겠어요. 무슨 기분? 정은 언니가 못생기다 그래, 자기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나 완전 속상해 지금. 아니 근데 오늘은 좀 괜찮게 생겼다 생각했어 나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예뻐요. 오늘 이뻤지. 아 진짜 오늘 제일 내가 혼자 한 하나 치고 제일 잘 먹어 내 인생. 일본 물이 좋은가? 아니 근데 진짜 일본 올 때마다 피부가 너무 좋아. 아 진짜 약간 근데 피부 보들보들해진 것 같지 않아? 진짜요? 진짜 일본 물이 너무. 속으로 갈수록 견과류가 진짜 많아. 제가 진짜 견과류 러버거든요. 맞아,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 약간. 약간, 하고 딱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자고 싶지 않아요? 언제쯤 갈래? 약간 이렇게 눅눅하게. 그러면 난 라면 먹고 가야겠다. 언니, 아이예요? 할 수 있어. 라면 물고 숨을 가. 저희가 방금 어디 갔다 왔습니까? 뭐십니까? 저희가 스파를 갔다 왔습니다. 스파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이거 하면 약간 즐거워지지 않아? 약간 기분이 유해지는 느낌이야. 맞아. 저희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고자. 아 잠깐 영원 선배. 혹시 한국 K-POP 고등학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비행기 타고 가시면. 아, 왜 안? 그냥 추세요. 저 안 할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유정 선배가 봐야 되는데. 우리 오케이 고. 왜 안 뛰어요? 근데 확.